전 국민이 3대 측정할 때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엄청난 초 대형 유튜버를 모셨습니다. 점스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제가 앞서 나온 참가자분들 걸 봤어요. 예. 예. 근데 거기 댓글에 넥스트 감스트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는 오늘 목표가 제가 1등 한다는 마인드입니다. 누가 1등이에요? 지금 남순이. 수련 받고 왔는지 250 못 찍었어요. 1등이에요 지금 체급. 저는 오늘 정했습니다. 260! 260! 지금 많은 감스트 팬분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실패시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걸 원하세요. 그 67kg 시절. 그때로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운동하겠습니다. 진짜로. 약속 지킬게요. 그리고 플러스 네. 실버 2 찍어보겠습니다. 아이! 안 되지. 아, 이건 안 되구나. 아, 야, 이건 취소할게요. 안 되는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안 되는 건 안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 오, 사발적이고. 아, 근데 나는, 아, 진짜 몰랐어요. 아, 약간 좀 승부욕이 있으시다. 아, 승부욕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드실 거예요. 예. 네. 30kg인데, 30kg니까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잡으시고. 아니 진짜 저 여기서 100 해도 돼요? 어 근데 생각보다 쉬운데? 자 감스의 2차 도전 무려 20kg 증량한 50kg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놀게요. 업! 야! 야 50kg 성공! 자, 그럼 이 정도면은 롤 티어로 어디 정도예요 지금? 지금 브론즈요. 어 여기서 100까지 가면 어느 정도예요? 100이면 진짜 거의 플랫 이 정도 거죠. 아 저는 솔직히 안 힘들었어요. 그냥 여기서 20 더 올려라 이 정도? 저는 그래도 안전하게 60 하겠습니다. 근데 감스님 이거 60kg 하잖아. 네. 그러면은 260은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렇게 컴온 업! 야! 아 이거 대박이야. 근데 본인 직접 안 해봤다면서. 안 해봤죠? 저는 제가 헬스 다니고 PT도 받아봤는데 뭐 이런 거 3대 측정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리고 오늘 알았어요. 이 3대가 이거랑 뭐 이거? 이렇게? 이게 3대, 그게 3대인지 오늘 알았어요. 와, 본 내추럴이라 그래요. 어, 인자감. 이제 한국말로는. 어, 진짜 힘 세시네. 이제 60에 자, 70 가겠습니다. 70. 자, 하나, 둘, 셋. 꼭 잡아요. 네. 지금 70이면 누가 70 들었죠? 지금 김민교! 김민교 70에서 끝이에요? 네, 그래서 끝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 작전 75로 해야 될지 80으로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최고 무게가 네. 75, 성공하면 80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발! 자,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혼자서 꽉 드세요. 오케이, 갑니다. 컴온. 아, 밀어. 자, 업! 너무 위에서. 자, 밀어. 아, 너무 위에서. 너무. 자, 오늘 처음이신다. 일단 실패입니다. 아쉽게. 아, 근데. 좀 들어주신 거죠? 어, 저 이둔동 했어요. 아, 어쩐지. 아니, 어쩐지. 제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아, 초능적 힘이 생겼나 했는데. 아, 어쩐지 올라가다. 네. 알림 설정, 짜스. 제가 심판으로서, 아, 자세가 저러면 위험하다 하면 제가 레프리 스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아쉬워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순이도 TV에 안 나갔지만 엄청나게 졸고 졸라가지고 한 거거든요. 60kg 도전입니다. 말이 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 편하게 하십시오. 네 선생님. 내가 봤을 땐 260 들 수 있거든. 보여줘 그냥 보여줘. 자 1차 시도 60kg. 업! 아! 자 80kg 성공. 오 근데 생각보다 와 그렇게 엄청 힘들거나 그러지 않은데요? 지금 보면 올리는 템포랑 자세가 완벽했기 때문에 힘이 그러니까 100% 효율로 들어간 거야.
내 안고 그렇지. 일단 잡아. 잡고. 오케이, 여기 딱. 오케이 딱 좋아. 여기서 다리 올리면 돼. 자 준비됐으면. 아! 그렇지 그래. 성공. 잡고 위로 올리는 운동이야. 위로 올라가면 되는 운동이야. 오케이 딱 잡고. 오케이. 품을 가지면서 딱 올라가면 돼. 자. 와. 저는 또 김민규가 100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105는 하고 싶거든요. 자, 감스트의 도전 데드리프트 105kg입니다. 레플리 스탑을 하고 싶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들 수 있고 게다가 자세도 그렇게 흐트러지진 않았어요. 텐션 높이고 팔 펴고 팔 펴고 좋아 딱 좋아. 아까 형이 말해준 그 팁으로 하면 돼. 좋아 잘해 좋아. 자 준비했습니다. 와. 와 너무 힘들다. 와 아니 5kg 차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안타깝게도 우리 스트의 데드리프트는 100kg. 자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자꾸 감쿠르에 있는 김민규 씨와 똑같은 무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민규 씨도 70kg. 김민규 씨가 벤치 70kg, 데드리프트 100kg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수장인데 아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아 교포로 되겠네 또. 아. 이게 기록 자체는 지금 170으로 본인이 설정하신 무게와는 이제 95kg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이 기록을 가지고 저는 3대 몇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되겠네. 그치 그치 그치. 감스 팬들의 반응이 150도 못한다 200도 아, 못한다 이런 반응인데 지금 이제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죠. 더 놀래게 하려면 여기서 제 1등 찍어야 돼. 오케이. 나는 면봉을 들고 있다. 최면하자. 가면 되죠? 어. 쓰아! 네, 좋아, 좋아, 좋아. 내려왔다가, 어! 쓰아! 60까지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60까지 할 만해, 할 만해, 60까지 할 만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거를 지금 쉽지 하면서 이거 딱 끝나고 돌면서 3초 안에 딱 생각했거든요? 이제 보니까 제가 박격포병이었어요. 제가 60mm 박격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도 승모근 이랬는데 이게 도움이 되구나.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하기 전 속마음 인터뷰인데 80까지는 그냥 할 것 같은데 이제 또 92. 아 근데 1등 하고 싶어요 또. 이런 게 또 승부욕이 센 사람이라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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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좋아. 아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80kg 성공. 안정권에 들어왔죠? 네. 어떻게 보면 공동 1등까지는 5kg 남았고 단독 1등까지는 10kg가 남은 건데 네. 10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본인은 그러면 공동 1등 자리를 포기할지언정 네. 그냥 단독 1등으로 가겠다. 그렇죠. 내가 너 배에 딱 때린다 그러면 호흡 팍 멈추잖아. 그쵸. 그것처럼 코어는 올리고 그다음에 후. 그렇지 올린 다음에 후 내뱉는 거. 여기서 후 하면 코어 무너져서 아예 안 돼. 다 올리고 후 하면 돼. 야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와 딱 지금 좋은데. 오케이 준비됐으면 감스트 성공으로써 261등 확정! 야,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전 더 할 겁니다, 진짜. 그럼요, 이제 뒤에 또 따라올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격차를 벌려주는 것이 그쵸. 맞죠. 감스트의 3대 측정 공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프레스 70, 데드리프트는 100, 그리고 스쿼트를 90으로 총합 260. 남순이 255를 제끼고 1등입니다. 감스트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고 마랑 형님하고 같이 하는 게 또 레전드였고 우리 또 감스트 팬분들도 우리 감스트도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감스트였고요. 네. 네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